독해 할 차례네요. 해봅시다. 실드런 will be noisy. 아이들은 시끄러울 것이다. 여기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달리 해석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이들이 미래에 시끄러울 거다 그런 의미가 시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아이들의 습관이나 그죠? 어떤 습성이죠. 습성, 애들은 시끄럽게 아이들은 시끄럽기 마련이지. 마련이다. 예. 그러니까 조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행위 압법, 예. 판단 압법, 또뭐 주어와 관련된 용법. 그래서 그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러고 나서 문맥에 맞게 적당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래서 문제죠. 우리말에서는 뭐 행위압법, 판단압법 이거를 동일한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또 아이들의 습성이나 경향을 조동사를 통해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몇 개가 되는지 머릿속에 일단은 입력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상황에 맞게 그중에서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The door will not open.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런 뜻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의도를 한게 아니라요.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현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 열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도 주어의 고집이에요. 물론 도어가 고집을 가질 수는 없죠. 하지만 문이 마치 그 고집 부리는 사람처럼 잘 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주어 용법이에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첫 번째 것도 주어 용법이고요. 주어의 경향, 주어의 고집입니다. 그다음 거요. He will often sit up all night. 그는 종종 밤새도록 앉아 이것도 있다. 주어의 그 경향이죠. 또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래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미래에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Freedom of speech cannot be violated. 표현의 자유는 금지되지 않는다. 금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 쉘은 뭐 이런 쉘은 아까 어떤 경우에 쓴다고 그랬죠? 이런 청자나 화자에 의해서 화자의 의지인데 이거는 그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요. 법의 예, 의지. 법이죠. 법조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법에 상당한 권위를 부여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어떻게 만들겠다. 그런 정도의 뉘앙스예요. 법조문에 실제로 쉘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요. Seek and you shall find. 찾아라. 그러면 당신은 것이다. 이런 발견할 얘기인데, 것이다. 이것도 화자의 의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걸 보통 예언의 셜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하면 이말한 사람 자체가 또그 화자의 권위가 아니고요.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누가 말한 겁니까? 신이 말한 거기 때문에 100% 신이 말했으면 전지전능한 신이 이렇게 말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신의 권위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이 문장 자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말을 원래 말했던 신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권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번이요. A child that always receives sympathy will continue to cry over real troubles. The ordinary self-control of the average adult is
knowledge that no sympathy will be won by making a loud complaint. Sympathy가 동정. 예, 동정이죠. 동정을 항상 받는 아이는. 예. 계속. 뭐, real troubles가 뭔지.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울려고 할 것이다. 이것도 이건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고요. 이것도 주어의 그 경향의 습성이에요. 항상 동정만 받는 아이들은 조금만 좀 어려운 일에 처해도 계속 그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동정받고 도움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울며 보채려고 하기 마련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보통 자기 이제 평균적인 어른이 보통의 자기 이제 자기 통제는 자기 통제는 지식, 오로지 지식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얻어진다 이런 얘기죠. That year, complaint는 불평이죠. 시끄러운 불평은 안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동정이 대티야,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동정은 시끄러운 불평은 만듦으로써 얻어지지 않을 라는 지식이죠. 확실한 지식. 예, 그 어떤 동정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끄럽게 불평불만하는 것으로서 그때 푼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다음 2번이요. God was so that Adam and Eve had disobeyed him. 신은 아담과 이브가 그를 배반해서 유감이었다. 네, 유감이었다. 대띠야는 무슨 절일까요? 부사절이죠. 소리라는 형용사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대디에는 부사절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의 말을 복종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Sin and fear had spoiled the fellowship between them. 죄와 공포가 그들 사이에서 fellowship을 망쳤다. Between them도 전명구잖아요. 네. 일단 형용사 구로 처리해 준 게 더 바람직하죠. 그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망쳤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요. God said to me, because you listen to the tempted voice and disobeyed me, you shall not
신이 누구에게 말하기는 네가 템터의 목소리를 템프트하면은 유혹하다예요. 유혹의 목소리 그 유혹 유혹의 소리 이 알 붙었으니까 유혹한 자죠. 아, 그 다음에 네. 그걸 유혹한 대문자로 하게 되면은 입을 네. 유혹한 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뱀 그래서 뱀이라고 해야 돼요. 네. 뱀의 예. 소리를 소리를 듣고, 듣고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너는 이 인생 이 평생 동안 예. 고통과 문제를 겪을 것이다. 이게 미래 예측하는 겁니까? 아니, 명령, 화자의 화자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너는 격화, 평생 동안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겪게 내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쉘을 윌로 단순하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네. 학교에서는 쉘을 그 윌과 같다고 가르치거든요. 특히 중학교 영어에서 그래요. 영국 영어에서는 그 쉘이 윌과 거의 같게 쓰이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교육이고요. 쉘은 윌과 전혀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한번요.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neither does he live by taking thought alone. 사람은 빵만으로 살수 없지만, 예, 그러나 그러면 순간만 취하는 것에 의해서 그걸 살수 없다. 그렇죠. 빵, 인간은 빵만으로도 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또 살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브레드 얼론 이런 질문 꼭 나오는데 익숙하지가 않네요. 예, 보통 이럴 때 올리나 그렇죠. 그런 언론은 이렇게 뒤에 놓일 수 있어요. 네. 보통 뭐 only by bread 뭐 이렇게 하죠. 되게 앞에 놓이는데 뒤에 놓여요. only나 언론 같은 경우는 뒤에도 놓여요. 다음 할까요? 예. I love to think and talk and feel, but cannot forget that I have hands which claim to be put to use, arms which will not hurt either.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을 사랑하지만, 내가 클레이모어 클레머는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햄스가 뭐 무슨 손이죠? 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일단은 요 N 네. 여기서 끊어지겠죠? 암자 앞에서 두 가지를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요거랑 요거랑.
여기부터 F캡을 여기 붙일까요? 사용하기 위해 집어진 이 put use 할때 use가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프레이 투 유즈 하면은 A를 사용해 놓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우리말로는 그냥 사용하다가 되겠죠. 프레이 투 명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꽤 쓰여요. 거꾸로 put use to A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용을 A에 놓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put A to use나 put use to A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에 놓아지기를 외치는 손이에요. 손이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ands가 외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의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어에서 얘기하는. 사용해 줄 것을 외치는 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만히 예, 할일 없이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팔도 일종의 의인화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의지매를 해가지고요. 팔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 그냥 뭐, 몸통 옆에 매달려 있으라고 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할일 없이 매달리려고 하지 않으려는 팔을 가지고 있다는 이 대띠어를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생각하기도 좋아하지만, 일하는 것도 좋아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He cannot have gone far yet. 아직 멀리 가지. 탑쓸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impossible이니까 cannot은. 그러니까 아직 멀리 갔을 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두 개의 절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It is not possible that he 해지곤이 돼가지고요. 예, 현재 완료로 이해해야 되겠어요. 아직 멀리 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요. She must have been a beauty to be there. 그녀의 생애에서 인생에서 미녀였었습니다. 인 원스데이 아마 한창 때라는 수거예요. 한창 때에는 미인이었음에 틀림 없다 이런 얘기죠. 뷰티는 원래 취향명사잖아요. 아름다움. 그래서 어라는 걸 원칙적으로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뒤에 퍼슨이 표현됐다고 보시면 돼요. 공대명사. 그래서 미인이라고 옮기면 되죠. 그다음에 He may have been ill. 그는 아팠었을 수도 있다. 예. 그다음에 볼까요? 아팠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Looking back, I infer that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in me a little superior to the common run of you. Otherwise, the above-mentioned man, so much older than me and higher in academic position, would never have allowed me to associate with them.
뒤로 돌아봤을 때 예, 그런 것 분사 구문이죠. 나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나는 나에 대한 어떤 것이 있었음에 틀림없었다는 추론한다. 예, 인퍼는 추론하다죠. 그러니까 추측한다면 생각한다는 뜻이고, 대띠야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Must have been something이니까 무언가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거죠. 내 안에는 어릴 스프리어는 어떻게 될까? 그 뒤에 의미가 내 안에는 나에 대한 내 안에죠. 있는 몸 안에니까요. 젊은 공통점을 그래서 run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뭔 의미로 쓰였는지. 일단 저기서 명사로 쓰였죠. 그 명사를 봐야 되겠죠. 여기 뭐 일이 되어가는 경향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흐름 뭐이 정도 같아요. 네, 그 흐름. 이것도 명사를 먼저 보죠. 뭐 추세, 이런 형세 뭐 이런 뜻이네요, 여기는. 그러면요? 젊음을 공통적으로 추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젊음이 아니에요. 유스 다음에 S 안 보이십니까? 젊은이들. 젊은이들이죠. 유스 다음에 동대명사 있고 S가 붙은 거니까요. 퍼슨이 생겼다고 봐야죠. 젊은이들,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추세. 이런 뜻이죠. 경향. 이런 경우에는 복수 S를 놓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 공통된 추세보다 네. 약간 더 나은 무언가 이렇게 되는 나은. 거죠. 어릴이 스피드를 꾸며주고요. 스피드는 형용사라서 앞에 있는 썸씽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보통 젊은이들보다 약간 더 뛰어난 무언가가 내 안에 있었으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투가 돼서는 뭐뭐 보다란 뜻이거든요. 이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이거. 이 스페어 스페어 투바 인기인 영어에서 그녀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녀보다 더 OR로 끝나죠? 이 영어에서, 라틴어에서 들어온 그 단어가 몇개 있어요. 그 중에 이 OR로 끝나는 형용사는 라틴어에서 들어온 그 비교급, 비교 의미를 지닌 형용사거든요. 스피리오 자체가 뭐뭐보다 더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라틴어 비교급을 쓸 때는 뭐뭐보다라고 할때 보통 우리는 th, 된을 쓰잖아요. 라틴어 비교급을 쓸 때는 된 대신에 to를 항상 써줘요. 이거 해볼까요? He's inferior to her in English. 이 배려가
저혈압 낮은 애가지고 영아에 있어서 그녀보다 열등하다 이런 얘기예요. 수피어리는 우월하니고요. 더 우월한. 그가 영어에 있어서 그녀보다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역시 5R로 끝났죠. 그 다음에 볼까요? Everyone on the committee is senior to me. 위원회 있는 모든 분들이 나보다 더 높다. 시니어는 올드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다. 나이. 혹시 그 세니터라고 들어봤어요? 예, 아니. 이거 뭐 보통 우리말로는 그 상원의원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예. 근데 이게 원래 그 로마의 원로원 의원을 세니터라고 했어요. 이 SEN 자체가 올드란 뜻이에요. 나이가 많이 자신 뭐 이런 뜻이죠. 주니어는 원래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 라틴어 비교급에서는 비교의 대상에 THN, den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to라는 것 쓴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otherwise 위에서 언급된 사람 otherwise도 해석해 주셔야죠. 반면 어쩌면 그렇지 않다면 if 아시죠? 얻어가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이죠. 사람 나보다 많이 나이 들어 나보다 그렇게 멋지는 많이 많이가 들어 아니에요. 훨씬이에요, 훨씬. 훨씬 비교급 앞에 있는 멋지, 비교급 비교 강조예요. 훨씬 더 나이가 많고, 그리고, 그리고 대학의 위치에서도 더 대학이나 높다. 학문적이죠. 학문적인 위치에서도 나보다 더 높은 이런 뜻이죠. 결국 내가 그들과 연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연결해서 해석해 보시죠, 이야기부터. 부분 해석하셨는데요. 부분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제대로 연결하는 것과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깔끔하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지 않았다면, 뭔가 뛰어난 점이 있었다는 거죠. 뛰어난 점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예. 대학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위에 언급된 그렇죠. 대학 꼭 남자. 아카데미에게 대학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학문적인 위치에서 나보다 높은, 학문적 명성이 더 그렇지. 높은, 뭐, 이 정도로 우리말로 옮기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결국 내가 그들과 associate는 뭐, 사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절대로 않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가정법이에요. 실제로는 허용한 거죠. 가정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5번 넘어가죠. The history of mankind is the history of man's activity, and so long as human nature and man's material conditions are what they are, so long must economic and industrial factors have a
important roles in our political and social life.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행동사이며, 인간 본성과 인간 물질적 조건만 소롱 에즈 서로 요 에즈 부분 뭘까요? 접속사. 접속사죠. 그리고 이 소롱 에즈가요 접속사 앞에 한 주단어 붙어가지고 다시 접속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군접속사라고 불러요. 예. 전치사 앞에 한 주단어부터 다시 전치사 되는 건 뭐라고 불렀죠? 군전치사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접수 앞에 한 주단어부터 다시 접수 역할을 하는데, 단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 군이라는 말을 붙이죠. 군접속사예요. 뭐뭐인 한 이런 뜻이에요. 소롱에서는. 인간 본성과 인간의 물질적 조건, 예. 왔대요 할때 왔음 품사 뭘까요? 일단 대의가 뭘 가리키는지 찾아야 되겠죠. 대의가 뭘 가리킬까요? 앞에는 human nature and material conditions 그렇죠. 그두 가지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왔음 품사 뭘까요? 관계 형용, 의문 형용사, 음운사인지 관계사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음운사일까요? 관계사일까요? 의문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음운사라면 음운의 뜻을 살려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도 이걸 제대로 구현 못하시네. 이거 해보시죠. Yes, 보시면 그는 나에게 그녀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라고 말했습니다. 해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음운의 뜻을 살렸죠? 그래서 음운사예요. 음운의 뜻을 살려면 반드시 음운의 뜻을 살려야 돼요. 요거 해볼까요? He asked me about the man who she met. 나에게 그녀가 만난 남자에 대해서 이때 후는 뭐예요? 음운을 살리지 않았죠? 물었다. 그럼 관계사예요. 요거 해볼까요? He asked me what I want. 그는 나에게 내가 원했던 것을 물었다. 그럼 왔음 음운사일까요? 관계사일까요? 무엇이라고 해석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런 나에게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물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경우에는 맛이 음운사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관계사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두개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음운이 더 살렸느냐 안 살렸느냐예요. 일단 음운사인지 관계사인지 따져볼 때는요. 그럼 이때 꺼 해볼까요?
이게 뭐 뭐라 이건 그건 나에게 내가 원했던 모습이 그렇죠. 줬다죠. 이때는 응사입니까? 관계사입니까? 관계사죠. 이때는 응소를 해석할 수가 없죠. 저는 절대로. 그런 나에게 내가 무엇을 원했는가를 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asked. 사실 응소를 해석해도 되고 관계사를 해석해도 둘다다 돼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보죠, 여기. Tell me when she knew or 그녀가 언제 도착하는지 나에게 의문을 말해. 살렸죠. 그래서 의문사예요. 다시 돌아가 보죠. 의문을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려야 될까 여기서? 그것들이 무엇인다, 무엇이다 이렇게요? 무엇이라고 해야만 이게 의문사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관계사죠. What day 하면 이 데이가 아까 앞에 있는 것 같긴 하겠죠. Human nature, mental conditions. 그두 가지가 의문사, 관계사면요. 관계 대명사, 이게 관계사도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의문사가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의문사의 종류가 몇 종류인가요? 몇 종류인가요? 품사 종류가? 형용사, 예. 의문부사, 부사형용사. 또. 의문형용사, 의문사. 또 뭐가 있을까요? 의문 대명사. 예, 세 가지 있죠. 그럼 관계사도 몇개 있겠어요? 세 가지. WH 워드는 의문사랑 관계사 두 가지 다 쓰이잖아요.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둥이. 만약에 의문사에 세 가지 용법이 있으면 품사가 세 가지잖아요. 의문 대명사, 의문사, 의문 형용사. 그러면은 관계사 할 때도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관계사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원래 의문사로 쓰이던 것이 나중에 관계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사에 세 가지가 있으면 관계사에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관계사에는 세 가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형용사 있겠죠. 그중에 뭘까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관계 대명사는 뒤에 명사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가 비어 있나요? 아 뒤에 이게 보호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명사가 맡을 수 있는 역할 세 가지가 뭐뭐 있다고 그랬죠? 주어 주어. 목적어 보호 예, 그래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호 자리가 비어 있네요. 이거 저게 뭘까요, 그럼? 보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저게 뭘까요? 목격 관계대명사예요. 예, 명사가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대명사도 명사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도 세 가지 질 수가 있죠. 주격일 수도 있고 주어 자리가 비어있으면 주격,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호 자리가 비어있으면 당연히 복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관계대명사도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관계대명사가 복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보지 않아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명사가 색깔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대명사도 색깔 역할을 맡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what they 하면 현재의 모습이죠. what we are 하면은 뭐 현재의 우리의 모습,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말로 옮겨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정신적인 조건들이 현재의 상태라면,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요. 그리고 소롱 에즈 소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관접사라고 하는데요. 쌍으로 오는 게 있어요. if 절도 if 어쩌저쩌고 한 다음에 뭐 then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 if하고 then이 항상 쌍으로 오거든요. 이런 거 쌍으로 항상 오는 것도 소 대꾸만도 많이 보셨죠. 소우대에서 항상 이렇게 함께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쌍으로 등장하죠. 이걸 상관접사라 불러요. 그리고 그래서 if then 할때 then을 뭐 만약 그렇다면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줘도 되고, 해석해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 뒤에 거는 굳이 해석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럼 이 뒤에 이게 하나의 절인데요. 주어가 뭘까요? 이코노믹 앤 인더스트리얼 그때 팩트리스 이게 주어겠죠? 이 소우롱이 이게 부사거든요. 원래 부사는 문장 뒤에 봐야죠. 문장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게 되면 주어하고 제일 동사 위치를 맞바꿔준 거거든요. 이게 주어죠. 이게 제일 조동사입니까? 예, 의문사나 부정어가 앞으로 튀쳐나오면 무조건 주어하고 제조사 바꿔준다고 그랬죠. 부사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뒤에 거 해보실까요? 경제와 산업 요소들. 요소들이 잠재적인 영향을. 잠재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질 게 틀림없다, 이런 얘기예요. 머스트는 이게 추측합법입니다. 그리고 소롱을 굳이 해석해준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정치, 경제적 삶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게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뭐 질문 있나요? 네, 그럼 넘어가시죠. 6번이요. You may have heard of that lovely land called Capitoline, the land of golden sunshine and warm soft air. That's an Italy라고 불리는 사랑스러운 딴 나라에 대해서 네.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들어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대체품은 뭘까요? 관사? 관사는 아니고요. 한정사라고 봐야 되겠죠. 한정사? 어나 더. 더가 디스너 제트가 약화된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아름다운 이탈리아라고 불리는 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햇빛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를 나라인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콤마가 엔드가 아니라 콤마거든요. 엔드라면 이두 가지를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해 준 거고요. 엔드가 없으면 이건 동격이에요. 즉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다시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가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스페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인. 나중에 한번 여행해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돈이 있어야 여행하죠. 그 다음에 뭐죠? There the 참, 그 이탈리아 축구팀을 아주르 군단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아니요, 아주 예, 이게 이제 영어로는 애전데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 한번 AJUR이란 단어가 있어요. 애저 하늘색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건 이제 글자 그대로 아주르 군단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나 독일은 뭐 전차 군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르 말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하늘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볼까요? There the 이게 예, the 스카이즈 skies. 스카이즈 almost always blue, such a wonderful deep blue that hotelling is often called the land of blue skies. 하늘이 거의 항상 파랗다. 예. 여기서는 대여라 구문이 아니거든요. 더 스카이즈 있기 때문에 대여라 구문이 될 수가 없어요. 대여라 구문일 때, 만약에 대여라 구문이면 대여는 해석 같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이건 대여라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곳에 그 하늘들은 이렇지. 그럼 이 대역 앞에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는 뭐, 그렇다고 더하고 스카이즈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더 스카이즈 대여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여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헷갈릴 거가 있어서 앞으로 뺀것 같아요. 그곳에 그 하늘들은 이런 얘기죠. 놀랄 정도로 짙은 푸른색이어서 이탈리아는 종종 파란 하늘의 나라로 불립니다. 그렇죠. 그다음 볼까요? He may well be proud of his son. 그는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 이 프라우드 자랑스러워 하는이라는 형용사인데요. 문상으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타동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형용사는 목적어를 직접 취하지는 못해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품사는 영어에 딱두 개밖에 없어요. 뭐만 있었죠? 자동차 타동사랑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 He may well be proud of his son 이렇게는 쓸수 없다는 거죠. 오버를 반드시 오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거 이 숙언을 외워주셔야 돼요. 해석해 보시죠.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요. 당연하다. You may as well go at once. 당신은 즉시 가. May as well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잊어버렸네.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은 이게 효과가 없어요. 뭐뭐 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즉시 가는 것이 낫다. 예. 그 문법을 배우는 게, 언어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거든요.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어휘 같은 것들은 일일이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You may as well not know him as know him imperfectly.
요즘은 그것을 어떤 것이 불완전하게 예. 아는 것보다 예.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어떤 거를 이렇게 기억할 때, 물론 잘 생각이 안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항상 문제 풀 때, 예전에 긴가민가 하던 거를 또 문제로 또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을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원인을 알고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모호한 상태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뭘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지식으로 바꿔놔야겠죠.